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성전기와 HD현대, 크래프톤과 TNL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강하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도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YOY, QOQ로 확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연간 실적이 작년 대비 성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부인 카메라 모듈 사업부와 NLCC 사업부가 작년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실적 구조가 나타나면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AI 시장 개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AI 온디바이스까지 핸드폰까지 AI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면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MLCC 사업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까지 업그레이드되고 재세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실적 성장이 1분기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매분기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AI 가속기향 부사양 기판을 기판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동사는 기존 사업부 이외에 추가적으로 AI향 고성장 모멘텀도 장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매분기 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분기 갈수록 실적 성장에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TNL을 말씀드리겠는데요. TNL 같은 경우는 해외 창상 피복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창상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기록이 23년 2분기 실적인데요. 그 당시 수주잔고보다 현재 수주잔고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분기 실적을 피크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역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북미 그리고 유럽 쪽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의 파트너사를 앞세워서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이 높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도 파트너사를 선택한 이후에 유럽 시장이 개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장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 수준이 실적 대비 약 PER 15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PER 업체들은 PER이 25배에서 30배까지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화장품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NL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